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플래닛 TV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해. 완전 설렌다. 너네들은 초등학생이 되면은 뭐부터 할 거야? 나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할 생각이야.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요즘 초등학교 수학 배우는데 좀 어렵더라. 아직 초등학생도 안 됐는데 벌써 초등학교 수학부터 배워? 와, 민지 역시 넌 대단해. 요즘 애들 다 배울걸? 너만 안 배우는 거야. 완전 부럽다, 예진아. 와우, 나는 한국어 학원도 다니고 스페인어 학원도 다니고 아주 머리 아파 스트레스 받는다. 헐, 토미야, 너 진짜 대단하다. 스페인어까지 배워? 난 영어도 어려운데. 그나저나 내 친구들은 진짜 학원도 엄청 많이 다니네. 나도 이제 영어 학원 가봐야 돼. 초등학교 영어 배우고 있거든. 뭐야, 다들 초등학교 거 벌써 배우고 그러는 거야? 너네 대단하네. 그럼 나 혼자 공놀이나 하고 놀아야 되나? 얘들아, 학원 안 가면 안 돼? 당연히 우리도 너랑 놀고 싶지. 아유, 근데 이제 초등학생도 되고 하니까. 집에 오는 길은 때로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고 내. 다들 나랑 놀 시간이 없구나. 나만 하나도 안 바쁜가? 근데 나는 초등학교 것도 미리 공부도 안 했는데 괜찮을까? 아이고, 다녀왔습니다. 엄마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, 우리 내르가 왔구나. 아유, 예진이가 왔구나.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 이름을 헷갈려 하신다. 아버지 괜찮으신가요? 아, 아빠는 뭐 괜찮아. 아, 아빠는 잠깐 일 좀 하러 갔다 올게. 예진이는 여기 집 잘 지키고 있어. 안 돼, 안 돼, 아빠. 아빠, 나 이제 공부해야 되나 봐. 그래, 공부? 예진이 공부를 한다고? 저 공부, 예진이가 공부를 한다고? 아, 그래? 그래요. 그렇구나. 누가 예진이가 공부를 한다고 소리를 내었는가? 아니, 그 내 친구들이 다들 초등학교 거 미리 예습하나 봐. 학원에서도 배우고 열심히 공부 중이래. 나도 좀 걱정이 되는데. 아빠, 나도 초등학교 거 배워야 되지 않을까? 아유, 예진아, 지금 예진이 이제 아주 유치원생이잖아. 응. 뭐 미리 공부를 뭐 해. 지금 거도 충분히 열심히 해서 현재에 만족하자. 뭐 예습을 해. 그럼 엄마한테... 아빠도 공부 안 했어요. 그래, 그건 나 해야 되겠다. 엄마, 나 여보가 있었구나. 초등학교 거 공부해야 될 것 같아, 엄마. 어떡하지? 아니야. 예진아, 굳이 안 해도 돼. 아직은 괜찮아. 아이고, 친구들이 봐봐.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가? 많이 걱정돼. 응, 많이 걱정되는데. 아, 나 그냥 공부할래. 아빠, 우리 지금 공부해요. 응? 네? 네? 아빠 일이요, 아빠 일. 공부? 응. 여보, 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. 아빠, 공부 알려주세요. 뭐라고? 공부. 그래. 아빠 알았어, 말해봐. 왜 이야? 그 레레야, 잘 봐. 그러면 아빠가 컴퓨터가 지금 몇 대가 있냐면, 자, 컴퓨터가 한 대가 있지. 컴퓨터 아사라비아 콜롬비아. 그렇지. 예진아. 근데 예진이 혼자 마크하면 재미없잖아. 그치. 그래서 아빠가 또 컴퓨터 또 샀어요. 이게 몇 개일까?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두 개. 잠깐만, 그 가져가지 말고. 잠깐만. 그래서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 거야. 응. 이게 두 개야. 엉터리 방터리. 아빠 있잖아, 촛불은 어떻게 불이 막 이렇게 훨훨 타? 그 촛불이 훨훨 타는 것도 알고 있었어? 응, 촛불 저번에 정전됐을 때 봤잖아. 근데 막 훨훨 타던데. 아유, 그렇구나. 응. 예진이도 궁금한데. 아빠도 궁금하거든. 한번 같이 알아보러 갈까? 500원, 500원. 아유, 미안하다. 자, 그래. 아빠, 근데 2 곱하기 2는 4인데, 뭐 곱하기 뭐는 2야? 뭐 곱하기 뭐는 2랑 2냐고? 응, 2랑 똑같은 거 2개 곱하면 4인데, 다른 거 똑같은 거 2개 곱하면 2는 안 돼?
이진아 일로 와봐. 응. 자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수학 천재 엄마가 있어요. 엄마가 뭐 수학을 또 되게 굉장히 잘하세요. 어머니 아유 여보 이거 자 수학 이거 많이 사과 많이 주세요. 좀 알려줘요.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. 아이고 이렇게 미루기야. 아이고 예진아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도 괜찮아. 예진이가 물어본 과정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 아니면 엄마가 자세히 알려줘볼까? 응응 엄마 나 알려줘봐. 나 궁금해졌어. 좋아 그래 그러면 엄마가 이해되기 쉽게 한번 알려줘볼게. 우리 예진이가 정말 호기심이 많구나. 아휴 공부만 엄청 하니까 머리가 엄청 아프다. 엄마가 뭔가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고 머리 아파. 아직도 낮이네. 아빠는 불러볼까? 아빠!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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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시끄러! 아이 시끄러! 아빠 누가, 누가 예진이한테 통화를... 와봐요. 아빠 아이, 시끄러! 아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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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! 누가 누구야? 필요해. 아 내리구나 예진이가. 아빠 자꾸 그래. 나한테 엄마 이름 불러요. 아유 비슷하게 생겼네. 아니야 아유, 그래서 그래. 미스터 예진 예진이고 엄마는 엄마고. 아 그래. 아유 예진아 이거 아빠 초코 쿠키 좀 먹어도 되니? 안돼 안돼 내 거야 내 거. 안돼. 아야 아빠도 이거 먹고 싶은데. 예 이거. 아빠가 뺏어 먹는다. 치. 아우 참 많이 컸어. 컸어. 많이 컸네. 그럼 세월이 지났는데 당연히 커야지. 아빠 나 고민이 있어. 그래 말해봐 아빠. 아빠가 다 들어줄게. 아빠 있잖아 공부를 해보긴 했는데 막 엄청 재밌지는 않은데 친구들이 다들 공부하고 초등학교 거미 공부하니까 나도 뭔가 안 하면은 마음이 이상해. 그래서 하면은 좀 재미없고 더 힘들어. 어떡하지 아빠? 아이고 아빠도 옛날에 아주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고 그러면은 아빠도 공부해야 되나 막고 조마조마되고 막 그랬거든. 근데 결국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거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. 예진이가 아빠가 좀 하나 질문할게. 예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야? 예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. 괜찮아. 몰라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좋아하는 게 생겨.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막 그렇게 막 공부해야겠다. 빡뚝딱뚝딱. 친구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. 뿌딱뿌딱뿌딱 하면은 행복하지가 않아. 알았어? 알겠어. 그러면 어쨌든. 이제 공부 안 할게. 아니야 잠깐만. 아니, 아빠가 공부 안 하면 아빠처럼 된다. 그 공부해야 되겠다. 열공해야지. 빠꾸빠꾸 나 밥다. 우리 아빠처럼 안 되려면. 아니야 나 아빠 좋아해. 아빠가 제일 좋아. 그래. 그래서 공부 그렇지. 안 하고 그냥 아빠처럼 될래? 행복하다. 아빠 나 싫어해. 아니야. 예진이 우리 예진이 아빠 딸이 아니다. 우리 아빠 예진이 딸이다. 아빠 딸이다. 아빠 딸이다. 아빠 딸 아니다. 저리 가라. 아빠 딸 아니다.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볼게요. 뚝딱. 그만 구박해. 공부 열심히 할 거지? 우리 아빠 아닌 것 같다. 집 나가야지. 뭐라고? 아니 장난이죠. 장난이죠. 장난. 내가 좀 커서 그래 아빠. 이해 부탁 바랍니다. 그래, 아빠는 장난 맞아. 아재다. 우리 아빠는 역시 아재인가 보다. 어쩔 수 없는 아재인가 보다. 그래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. 아빠는 이제 아재 인정입니다. 인정. 땀삐줄.